그래. 본화하고 명령을 하겠습니다. 순수하게 사신 분이고 그런 순수한 신인 한 분의 생명을 짓밟은 공권력과 또 그 유린당한 생명, 기본권에 대해서 정말 1k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은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지키겠다는, 국민의 어머니가 되겠다는 나라의 대통령께서 끝까지 외면하시고 책임자 처벌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유족들에게 정말 명백한 증거와 그동안 국가인권위에서 살수타 직수세수로 인한 사망이라고 명백히 국가인권위가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자 처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배탄스럽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이 이 진상규명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진상규명 특위를 가동시키기로 했습니다. 국정감사에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고요. 앞으로 계속 우리 이 사태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방역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하면서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. 대표님, 그 유족과 대책위에서는 지금 차원에서 그 특검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들을 하고 있는데요. 그에 대한 점수 좀 어떤가요? 네,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. 긍정적인 방향으로는 검토를 하면 될까요? 네. 대책위하고 또 어떤 이야기를 장시간 좀 나누셨는데요. 이야기 나누셨는데요. 또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는지 소개해 부탁드립니다. 네, 이제 대책위 입장에서는 이미 그 청문회를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길을 터주어서 또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났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당국자 입장에서는 전혀 무시하는 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분을 느끼시고 정말 이건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가 없다 더 이상 계속 국민 조문을 받겠다 그런 입장을 밝히셨습니다. 네, 여기까지만 네,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뒤쪽으로.